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유리광 나오죠? 유리광 법왕자. 유리광 법왕자는 이제 제사. 유리광이니까 이제 뭐겠어요? 풍대죠? 풍대원통. 기수화풍. 유리광 법왕자일자. 유리하고 풍하고 똑같잖아요. 바람도 유리빛깔처럼 번득번득 가잖아요. 이름하고 명실이 비슷하죠. 유리광 법왕자가 곧 자리로부터 일어나서 부처님 말에 정례하고 부처님께 고하여 말하되, 유리광 법왕자는 풍대를 관해 가지고 원통을 얻은 거요. 내가 기억해 보니 과거 전생을 다 기억한 거요. 옛날 옛적에 항하 오래수 겁을 지나서 부처님이 계셔서 세상에 출세하시니 그 부처님 이름이 무량성이라. 바람이라서 고동치니까 소리가 나지요. 바람 불면 태풍 같은 거 소리 굉장히 나지 않아요? 사람도 이게 배꼽바람이 불어가지고 단전에서 붙어서 이 목구멍 혀로 탱어서 이렇게 음성이 나는 겁니다. 이것도 움직이는 거예요. 매미들 보세요. 매미들 맹맹 울 때 그 요속에 뭐 배꼽 옆에 배 옆에가 뭐가 비늘이 있는데 그것이 이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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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었다 붙었다 뛰었다 붙었다 하면서 소리가 맹맹 나죠. 그거 같이 그 배꼽바람이 일어난 거죠. 기억을 하니까 항하 모래수 겁을 지나서 부처님이 세상에 나오시니 그 부처님 이름이 무량성이라. 한량없는 소리. 그러니까 부처님도 소리 부처님이라서 풍대하고 관련이 있잖아요. 보살에게 본각 묘명을 계시하사대. 이 무량성 부처님께서는 보살들한테 본각 묘명의 도리를 알려주시되 말이죠. 어떤 방법으로 지도를 하시냐면은 이 세계와 미 중생의 몸이 다이 허망한 인연의 풍력으로 소전한 것을 관찰하라고 했단 말이야. 중생도 풍력이고 또 세계도 풍력이다 말이야. 세계가 이 풍륜으로 풍륜의 힘에서 인력에 의해 가지고 서로 이렇게 지구가 지탱이 되지요. 사람도 풍력이라 자전차 막 돌아갈 때 넘어지지 안 하고 계속 달리는 게 풍력 아니오가. 그러면 가다가 넘어질 건데 잘 넘어지지도 안 하고. 내가 그때 세계 알립을 관찰하며 세계가 형성되어서 설립된 것을 관찰하고 또 새의 동시를 관찰하며 이 새는 시간이고 아까 개는 공간이죠. 공간의 알립과 시간의 움직이는 그것을 관찰하며 몸의 동지를 관찰하며 몸이라서는 행동 거지를 하죠. 행주자와 마음의 또 동념을 관찰하여 마음도 생주이멸 동하죠. 몸도 통하고 마음도 통하고 세계도 통하고 또 이제 시간도 흐르고 통하고 세계도 다 움직이는 거죠. 지구가 돌고 하는 게 다 통하뇨. 그래서 모든 통이 둘이 없어. 몸이나 마음이나 세계나 시간이나 공간이나 그래서 평등하여 차별이 없습니다. 작고 큰 것만 차이가 있을까 몰라도 동력은 똑같잖아요. 다 풍력으로 되었단 말이에요. 풍. 옛날에 것이 나락을 붙이는 풍구가 있죠. 나락 붙이는 풍구나 물레로 이렇게
이렇게 돌리는 풍이나 가기는 같죠. 그러나 물레 가지고는 나락 못 붙이죠. 크고 작은 것만 다를 뿐이지 움직이는 것은 마찬가지 아니요? 돌아가는 것은. 내가 그때 이 모든 동성이 와도 쫓인 바 없으며 와도 온 바가 없다. 소종내가 없다 말이죠. 또 가도 가는 바 없어. 공수래 공수고도 거짓말이지. 오는 것도 없고 가는 것도 없어요. 어디 사람들은 그런다더라. 아, 인도 사람들 장례식 할 때, 사람 총장을 이렇게 띵고 가는데 두 손만 이렇게 내놓고 이렇게 두 발은 안 보이게 가고 두 손은 밖에 길 가는 사람이 보도록 이렇게 그렇게 하면서 이 시체를 운반한다고 하거든. 그 이유가 뭐냐고 이제 물으니까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간다는 그 표시로 두 손을 밖에다 내놓고 이렇게 그것이 시체를 운반한다고. 그것도 그럴싸하지요. 인도 고대의 사람들은 그래. 그래가지고 간지스강에 가면 거기서 이제 목욕을 하든지 거기서 화장하든지 하는 것이 큰 행복이요. 그보다 더 좋은 게 없고 천국에 간다고 믿어요. 그러니까 그 강가에서 많이 모두 그걸 것이 이제 하지 않아요. 근가 하 근가를 항하라고도 많이 하지요. 항하 금강경에서는 항하라고 말하지요. 근가란 말이 번역하면 천당내거든. 천당에서 왔다는 저 히말라야산에서부터 중턱에서 높은 데서 내려왔기 때문에 높은 곳을 하늘로 보거든. 그래서 저 히말라야산 그 중턱쯤 거기서 이제 물이 이제 동서남북으로 흘러내리는데 몇백리 며칠리를 흘러요. 큰 강이요. 이제 낙동강보다 훨씬 커요. 그래서 천당에서 왔다고 하는 강이라요. 그러니까 근가라고 하죠. 예? 근가. 강가라고 인도 사람들은 강가라고 발음하대요. 강가. 거기 가니까 강가라고 하더라고요. 근가라는 한자로는 근가 물이란 말이에요. 범어에 제일 가깝죠. 근가가 강가하고. 그래서 그네들은 거기 가서 화장한 것을 큰 지상 아주 낙원을 가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래서 목욕만 해도 말이지 모든 것을 다 소멸하고 큰 자기의 그 염원을 다 달성하고 천국에 간다고 해서 거기 강가에 가서 신당들 많이 지어놓고 저뭐 힌두 사원들 많이 지어놓고 야단들이요. 거기 가서 못 내는 것은 부끄러워도 많던데 딴데 가서는 부끄러워 하면서. 시방 미진 전도 중생이 시방 세계 미진수와 같은 전도한 뒤바뀐 중생들이 동일 허망이라 다 허망이에요. 허망 아닌 게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와 같이 내지는 삼천 대천 세계 대천의 한 세계 안에 있는 바 중생이 하나의 그릇 가운데, 비유컨대 하나의 그릇 가운데, 100마리나 되는 모기를 담아놨거든. 모기 문자 등에 애자. 모기와 등에. 민물들이죠? 벌레 중에 지극히 작은. 그것들이 그릇 속에, 그릇은 삼천 대천세계에다 비유한 거고, 100마리나 되는 모기생들에다 비유한 거죠. 여러 중생들한테. 모기가 추추하게 어지럽게 울어가지고 모기가 앵앵거리고 울잖아요. 그릇 안에 담겨있는 모기들이 분촌 가운데 고발하여 강요한단 말이죠. 분촌이라 지극히 작은 범위가 분촌이죠. 1푼 1촌
한치가 촌이죠. 푸는 지극히 작죠. 일푼이라고 하면 한 1mm 정도 되고, 한치라고 하면 1cm 정도 되지요. 그런 가운데 모기들이 그 그릇 안에서 막 앵앵거리고 설치죠. 중생이 이 삼천대천세에 사는 모든 중생들도 그와 같단 말이에요. 고발하여 강요함을 깨닫고 부처님을 만나서 얼마 되지를 아니해서, 부처님은 무량성 부처님이요, 무생법인을 얻었단 말이죠. 유리광 동자가, 법왕자가 무량성 부처님으로부터서 이 풍관을 얻고 난 다음에 나중에 마음이 열려가지고 무생법인을 얻어가지고 그때 마음이 열려서 이에 동방의 부동불국이라는 부동부처님의 나라, 불국토를 보아서 그 부처님 회상에 가서 법왕자가 되어서 나중에 치방제불, 치방의 여러 부처님을 섬겨가지고 몸과 마음이 광명이 발하여 통철하여 걸림이 없었나이다. 바람과 같이 통철한 거죠. 통철해서 걸림이 없이 도를 얻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외 통철이 법진 진심이 청정한 유리와 같은 거죠. 그래서 유리광이죠. 약사 부처님도 유리광이죠. 약사 유리광불, 응? 유리빛이라는 것은 그 투명한 것을 말한 거라요. 투명한 거, 투명색. 대외통찰이죠. 부처님께서 원통을 뿌리시니 저는 풍력이 의지함이 없는 것을 관찰함으로써, 풍력이라는 어디에 매인 바 없잖아요. 아까 말한 통찰 부위지요. 바람을 낼 수가 없죠. 화엄경에 나오죠. 허공을 다잴 수가 없죠. 허공가량 풍각에 바람을 낼 수도 없잖아요. 바람을 가히 맨다고 가정할지라도 허공을 가히 재고 바람을 가히 맨다 가여도 무릉진설 불공덕이야. 그러니 부처님의 공덕은 다 말할 수가 없다. 화엄경 개송입니다. 앞에 건 가정입니다. 풍각해라도 나도 무궁 진설 불공덕이다. 화엄경. 찰진신념 가수지 대해중수 가엄진. 이 찰진수보다 더 많은 마음 생각을 다 세서 안다고 가정할지라도, 또한 바닷물을 다 마시어서 다 없앤다 할지라도 부처님의 공덕은 다 말할 수가 없다는 거죠. 허공을 가히 재고 바람을 가히 뺀다 하여도 능히 부처님의 공덕은 다 말할 수가 없다. 불공덕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람은 낼 수가 없는 거지요. 그게 바로 풍력 무이라요. 보리심을 깨달아서 산마지에 들어가서 치방제불에 합하여 치방 부처님과 똑같은 깨달음의 경지에 도달해가지고 하나의 묘심, 묘법 연화, 그러니까 본각 묘심, 묘심을 전하는 것이, 전했다는 것은 부처님으로 붙어서 묘심을 깨달아가지고 중생을 교화하는 거죠. 상고보리 하와중생이죠. 그것이 바로 이 첫째가 됩니다. 그래서 제일이 됩니다. 그래서 자기는 풍대원통을 얻은 것이 가장 첫째입니다 하고 이렇게 부처님께 진술을 한 거죠. 끝까지만 합시다. 네 번째는 풍대원통. 거짓말 이제 다 나오겠네, 이제.